요 삶의 질을 결정해요, 밥맛은. 그래서 쌀을 잘 골라야 돼요. 쌀은 맛있는 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쌀 이제 그냥 드시지 마세요. 골라 드세요. 아니 멘트 약간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요. 그러니까 품종을 보시면 돼요. 품종이 무엇이냐. 물론 브랜드랑 품종이랑 달라요. 왜 진짜? 쌀 이름하고 뒤에 품종이 써 있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산미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품종은 일품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품종을 보시면 돼요. 품종을 보시는 게 정확한 소비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도정이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 야 이거 들어야 돼. 도정이를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신선도를 얘기하는 거야. 도정이리 가까울수록 좀 좋죠. 오래되면 산패되는 쩐내가 나잖아요, 커피도. 아무래도 맛있죠, 좀 떨어져요. 깍자 마자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요즘엔 산지에서 직접 주문해도 워낙 도정잉 시스템 잘 되어 있어서 최근께 오긴 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도움이 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쌀이 있어요. 쌀은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무난하게 추천하는 게 5대 삼광 신동진, 3대장. 강원도, 충청도, 이제 전라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쌀이기도 해요.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 호불호 안 가리는. 5대가 좋은 게 도시락 싸는 분들은 5대가 좋아요. 식어도 밥맛이 좋아요, 5대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백과사전을 보는 거 여기 누르면 나와요, 그냥. 이야, 대단합니다. 예. 아이들이도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 있어요. 예, 네, 뭐 엄마들 사이에서는 뭐 서울대 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서울대 쌀? 서울대 쌀 하나 있어요. 왜? 엄마들은 많이 알아요. 하이암이라고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알아.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 있는데 뇌 발달에 되게 좋은 거라서요. 고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아,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라이신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보통 쌀에 비해 30%가 더 들은 하이 아미. 그러니까 하이 아미노산 아미. 방탄소년단 아미가 아니에요. 하이 아미.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아미들이 많이 살 수도 있어. 편집해 줘. 안 하지. 우리 스태프들 아주 남편이 결혼하고 살을 넣어가지고 현미라고 하셨더니 가스가 생겼대. 맞아. 맞아. 우리 남편도 현미만 해줬더니 막 가스라다고 막. 맞아. 가스라다고 하신 분도 많아. 가슬거리죠. 다른 현미가 있나요? 5분도나 7분도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5분 도미가 뭐예요? 도미 생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미는 뭐냐? 벼가 나오면 이제 껍질이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쌀뼈가. 그걸 싹 벗긴, 고구마 싹 껍질만 벗긴 게 현미. 그걸 0분도라고 해요. 온도수는 그래요. 1도, 5도, 7도, 12도인데 보통 10도 사이를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백미고요. 중간은 이제 현미라고 부르는 게 중간 정도죠. 아니, 현미라고 파는데 0분도를 팔아봐. 그럼 한번 먹고 다시는 안 먹어. 거칠어서. 5분도나 7분도를 전 추천합니다. 쌀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인서 씨 지금 놀라게 했어. 쌀이 다 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다르죠? 너무 달라요. 아, 정말 꿀팁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